쏨땀이에요, 쏨땀. 아, 뜨거라. 아, 뜨거라. 아. 야, 저 삼촌이, 여러분들, 불개미 저거 바구니로. 아, 이 불개미 새끼들 존나 물어. 뽀양님 오셨습니다. 저 보세요. 저 바구니로 불개미를 잡는다고. 불개미가 나무 위에 집을 짓는다고. 낙엽 죽은 거 모아갖고 동그랗게. 저걸로 털어. 바구니로. 불개미를. 털어갖고. 뽀양님 안녕하십니까. 저 위에 불개미들이 모일 거 아냐? 물 속에 잡아 엿더라. 뭐 흰색 알 있지? 흰색 알. 그거랑 유충이랑 날개 달린 개미, 어미랑 막 다 있어. 불개미랑. 처갓집 왔죠? 저 보세요. 저렇게 해서 따는 거예요. 저거를. 바구니로. 어? 저 바구니로 나무 위에 불개미 집을 공략하면 불개미들이 저 바구니로 다 떨어질 거 아니야. 응? 그러면 아까 한 바구니 털어 왔거든? 어쭈니 안녕. 그럼 여기다 이렇게 넣어. 이봐 불개미. 오우 막 씨발. 아 막 존나 물어 개새끼들 봐. 아, 또 한 물이 나 물라고.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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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와 이게 여왕개미인가 봐. 여왕개미. 아 내가 아. 그리고 저 흰색이 알이야. 아 존나 아파 삐삐 왔네. 안녕. 이 날개 달린 거 어미도 있고 그냥 이 불개미도 있고. 어? 이 개미 흰색 알. 예전에 뽕형님 기억나시죠? 뚝다가 맨날 야시장 가면 이거 흰 개미 알 타. 저기 나 물고 있는 거 봐. 죽어. 가까이 못 가겠다, 야. 까이 형님 오셨구요. 가까이 못 가겠다, 진짜, 저기. 아, 개미 알다. 저걸로 쏨땀에 넣을 거라, 아마. 개미 알을. 아닌데, 이거 원래 국 끓여 먹거든. 개미 알 저거. 국 끓여 먹는단 말이야. 여 날개 달린 거 보이죠? 아 뜨거다. 와. 가까이 못 가겠다 진짜. 저 가까이 못 가겠어. 와. 아 뜨거다. 아프네. 괜히 불개미가 아니네. 저 또 삼촌 따고 있잖아, 저기서. 불개미야. 처갓 사람들은 다 그냥 반갑게 맞아주는데 도너츠가 화가 안 풀렸어. 나랑 또 싸웠어. 뭐 동네 똥개가 왔네. 처갓집은 나 웃으면서 반겨주죠 다들. 김도너츠가 문제지. 야, 이 물고 있는 거 뭐야?
와, 불개미가 왜 비싼 줄 알겠네. 불개미가 태국 음식 중에 비싸게 팔리거든. 이렇게, 어? 물려가면서 채집해야 되니까 비싼 거야. 그리고 뭐 시골은 싸겠지. 근데 방콕까지 또 갖고 와서 팔면 비싸겠지, 당연히. 어이, 가까이 못 가겠다. 저기 너무 많아서. 나이 새끼들 다 물에 빠뜨려 버려야겠다. 아, 뜨거라, 아, 뜨거라. 여기 있잖아, 이게. 아, 뜨거, 아, 뜨거. 와. 또 물고 있어, 한 마리가, 날. 아, 씨. 아, 뜨거라. 얘도 날 물고 있어. 안 가, 안 가. 졸라 물렸네, 씨. 저기 삼겹살이나 좀 구워 먹어야. 장인어른 낚시했네. 아, 가? 오, 낚싯고 잡은. 무한. 못댕이 불개미에요, 못댕이. 저 삼촌 지금 온몸 다 물리면서 지금 채집해 오신 거야, 봐봐. 온몸 다 지금 따가워 갖고 봐봐. 지금 죽으려고 하잖아, 삼촌. 지금 다 물려 갖고. 와. 저게 불개미를 멍닥이 온 거다. 아버지는 토망치시고. 왔니? 삼겹살이나 좀 구워 먹어야겠다, 저 여기. 아버지 토망치시네. 투명인간? 투망이라고, 멍청아. 투명이 아니라. 와. 아버지는 토망치시고, 삼촌은 불개미 잡고. 이거 뭐 자급자족의 끝판왕 아닙니까? 이게? 지금 투망으로 한 마리 잡았잖아. 여기 보이지? 이야, 이거 딱 신라면에 넣는 사이즈네. 빠이체? 언니, 빠이체. 빠이체. 우와, 불개미. 지금 저만큼 털려면 한 300방 물려야 돼. 야. 저기다 또다 붙는다고. 우와. 이렇게 물에 담가놔야 도망을 못 가나봐. 어차피 이거 알만 먹으니까 알만. 아, 뜨거! 아, 뜨거!
아, 뜨거. 아. 우와. 저렇게 물에 담가야 뒤질 거 아니야, 불개미. 와, 이 뭐 숙모 거침없구만. 숙모 거침없어. 이 정도 개미 알이면 방콕에서 이거 후에캉 시장에서 팔면 개미 알 존나 비싸. 개미 알 조금 넣어주고 무슨 이파리 같은 거, 어이야 뭐야, 뭐 이상한 국 끓여갖고 버섯 좀 넣고 그래갖고 그게 후에캉 시장에서 150바팟에 파는데 개미 저 한 주걱 넣어주고. 이만큼 개미면 시가 한 45만원 정도야. 12,000바 정도. 저게 개미를 먹는 게 아니야. 개미의 알을 먹는 거지. 근데 이 개미도 가끔 그 탕에 들어가 있거든. 날개 달린 개미. 근데 그런 것도 그냥 먹더라. 예전에 뚝다가 이거 잘못 맨날 우리 집 올 때 저거 후에캉 시장에서 포장해갖고, 어? 개미탕. 개미탕 포장하고 쌀밥 포장해갖고 밥 말아 먹더라. 맨날. 고단백. 아! 동네 똥개가 한 마리 왔네. 귀엽게.